함양군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2021년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함양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춘수 군수가 기자간담회를 했다. 서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취임 3년째이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며 대봉산 휴양밸리 개관과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선도하여 도시와 농촌 상생의 정표 역할을 하기도 했다면서 기업 유치와 미래 농업의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특히 중요한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면서 이것이 함양 발전의 이정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은 그동안 아쉬운 점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쿠팡과 관련하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진행되는지 청소년과 관련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 부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였다. 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대표님께서는 모두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대표님은 무언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경고담당 이대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민선 7기 3주년 군정수용 성과보고와 우리 군 홍보를 위해 보여주시는 기자님들의 만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는 먼저 군정 공보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어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민선 7기 3주년 군정수용 성과와 당원 대일에 우리 경우 질의 박수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소개는 한국은 아 언론사의 대표라는 비밀로 소개를 끌어야 하나 간결하게 문수님과 질의 답변을 구사할 집행부 간부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수님과 예상하신 국가 선임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과의 약속 민선 7기 공약 이행과 함양산삼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정적으로 운전을 해주고 계시는 서춘수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형규 국장님, 이로태 안전교설국장님의 군청 실과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차석호 군수님께서는 근본 경상남도 인사로 인해서 또 국장 보직으로 승진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같이 한번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생각을 하고 바로 서춘수 군수님의 민선 7기 3주년 주요 공무 추진 성과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덕분으로 우리 함장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일상이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간 제가 취임한 지 3년이 지나고 그동안 우리 군정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은 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생 7기 3분의 점에서 언론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또 우리 함양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성과 소개는 함양 미래 전략을 그리는 그런 것 들어있고 우리 군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봉산 휴양군의 개장과 오도제 단풍나무 숲길 조성 등 미래관광 인프라를 구축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선도하여 전국의 도시와 농촌 상생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도시로서의 유대를 강화하고 함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 유치와 미래 매급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등 함양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착실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9월 10일부터 개최하는 함양 산삼 항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함양 발전의 큰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의 성공 개최는 우리 함양이 산삼 항로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함양이라는 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중요한 국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로 우리 함양이 엑스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평가 내용을 기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선 7기 3년을 보내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단히 고맙고 한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성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3주년 10대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함양군의 세계화, 한산 엑스포 유치와 또 남계서원 유네스코 등재 이런 사항을 들 수 있고 또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전국 최초로 우리 함양에서 시발을 했다는 데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도제 단풍나무 조성, 대봉산 휴양밸리 개장, 한글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저희들이 순수한 국비로 산양산 특화산업진흥센터와 또 쿠팡 물류센터를 유치, 또 국내 교류기반 협력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과 협력을 했고 또한 여러분들의 협조로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미래 농업 구축 경쟁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먼저 산삼 특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함양 산삼 항로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작년에 개최하려고 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금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함양은 그야말로 위상 제고되어 앞으로 국제적인 군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작년에 상양산 특화진흥센터를 순수 국비 99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함양에 유치했습니다. 이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함양의 명실공히 산삼이 고장이라는 역할을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모든 전국의 산삼을 관할함으로 해서 우리 산삼 농가나 농가 소득에 많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은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 농촌 유토피아 함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산어촌이 피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농산어촌을 살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2019년도부터 최초로 함양군과 LH 농업경제연구원 경상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난 금년 16일 날 국토부 업무계획 때 대통령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2월 27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농식부 장관, 장관급 위원장님들이 오셔서 우리 서하초 전입생 주택단지를 준공을 하고 함양을 선도사업으로 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안에 마을 정비원 공동주택 100호를 건립하기로 국토부에서 확정을 짓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하 청년 레전스 플랫폼 조성을 300평 규모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성되면 전국에 청년들을 입출시켜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앞으로 향후 발전을 할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 유토피아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희농지촌 농촌 유토피아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명품 함양군 행정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예산 5천억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2019년 추경 예산 5,155억이었으나 금년 당초 예산에는 5,24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지향 명품 행정을 위해서 연령교수소를 운영하고 국민대토론에 영역실병제, 수혈사람제, 청년기획단 친절 S5 운동 등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연린군수지는 지금까지 19건을 실시해서 106명의 위원회를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6건을 제외한 100건은 완료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엑스포 성공 대치를 위해서 국내외 교류협력 기반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6개 도시, 해외에는 3개국, 4개국 도시에서 불과했던 교류지를 국내는 11개 도시, 그리고 해외는 7개국, 11개 도시로 우호교류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속에서도 타지키스탄 부자청 장관과 일행들이 방문을 했고 그리고 9개국 대사를 초청해서 웰니스 힐링 컨퍼런스를 갖고 각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 결과 6개국 주한대사를 우리 함양군 명예교류협력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국 대사를 명예협력관으로 위촉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6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함양과 교류를 하겠다. 특히 우리 함양에는 전기버스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지난 19년도 방문한 우크라이나 드로브지 시에서는 저희들에게 전기버스 10대를 구입하겠다는 요청이 와서 현재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함양군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이래서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화상회의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분야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국민을 위한 행정 찾아가는 3종 실수로 이원부담실, 건축상담실, 규제계획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대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하였고 또한 오도제 단풍나무 숲을 201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무 숲을 100년 대계를 보자, 함량 상륙을 보자 이런 뜻에서 전국의 내장산, 설악산을 제외한 3대 관광지로 키워보자. 그래서 4만 그루 인구 4만을 목표로 해서 4만 그루 신규를 하면서 요즘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좋은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봉산 휴양대리를 4월 22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이곳은 최후의 휴양 치유 복합 관광단지로 육성을 나가면서 개장 이후 2개월 만에 약 3만 3천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입장료라든지 그 수입이 3억 9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런 시설은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휴양대리는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전문가들이 만드는 무한 책임을 갖고 경영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경영의 프레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의회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문화는 신축을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스포츠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포츠 인프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링장을 개장하고 올해 축구장 3년과 족구장 등 스포츠박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서 사업이 188억 원을 들여서 아마 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는 농뚜레와 함께 함양의 생기발로 투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소강 상태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정상이 되면은 열심히 추진해서 관광객을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국민 행복 생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글 생태 환경 주차장 444면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농촌 지원구역 해제를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오래 걸렸고 지금 공사는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은 엑스포가 배치되어 지장이 없도록 그때 준공을 해서 폐지관 주차시설을 만들고 특이한 만한 것은 이 주차면을 짠비로 깔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짠비로 깔면서 자동차 바퀴 들어간 것만 세변으로 하고 나머지는 잔디로 해서 좀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 뉴딜 3년 사업 연속 공모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에 용평리 1원에 16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따왔고 그 다음에는 인간과 2원이 1원에 88억을 따왔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안위에
당분이 지구에 16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를 와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한 사항이 금격이 올라가면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아름다운 간판 개선 사업도 3년 연속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보건소에서 터미널 한양의 파출소까지가 87개 점포, 2단계는 한양 파출소에서 동문사거리, 한양지역 사거리까지 173개의 점포를 했고, 3단계는 서상면에 57개의 점포를 간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교산구에 행복주택 200세대를 건립했습니다. 지금 모든 분이 입주를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위원은 행복 안위복락센터를 사업이 완료돼서 안위민민의 화합의 장이 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서한강 하이패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서한강 하이패스가 개통됨으로 해서 개통 전에는 900대, 개통 후에는 6,500대로 25%가 우리 한양을 찾는 것이 차량 대수가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경도보당 급식 도우미를 2019년부터 65개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2020년 102개소, 2021년에는 14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원활히 완화되고 일상생활 돌아가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냉방기 공기청정기를 보급했고 또 천연버스 단일요금제로서 버스 승하차 도우미를 운영함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교통 편의를 동원했고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시외 구간을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해서 이멀로 해서 마천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에는 천연요금이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백제라에서 내치가는 길도 천연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는 것이 교통카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만이 천원만 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카드 회사가 절충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저희들이 장수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일 첫째는 마천면의 장원마을, 두 번째는 서산의 옥산마을, 금년에 백제의 서병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원마을과 옥산마을을 장원은 2년, 옥산마을은 1년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지만은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의 비교를 해보면은 8개 종목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6개 종목에서는 약간의 개선이 되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시기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전 마을에 확대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걱정인 치매 안심 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고 현재 2018년도 9월에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조기 검진을 7천여 명을 하고 있고 예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굿모닝 한양 건강버스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금년 4월 20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주 3회까지 운행하면서 지금 현재 28회를 운영해서 424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오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기초검사, 상담 및 치료 등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주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목욕탕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한양에서 제일 오지인 서산과 마천에 공중목욕탕을 착공을 해서 금년 9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욕탕은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매일 아침 모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마을에서는 이렇게 모임을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임만 자주 해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또한 여성분들이 되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중목은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은 매년 달달이 정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군은 줄어드는 속도가 늦은 것이 늦게 가는 것이 우리 경남에서 2위입니다. 전국에서는 16번째로 늦어지는 속도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이런 뜻에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2명, 3명, 1명 있을 때 갑자기 비상적인 사태가 났을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24시간 365일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달림 보육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도 공기청정기 설치했고 특히 아이들에게 안 좋은 라동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가인 여성들이나 여성들의 질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보호소 내에 산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의사분이 건국대학교 청주병원장으로 지내시던 전문의를 영입을 해서 진료를 받고 있고 이분 역시 이제 이런 버스, 건강버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있고 또 모자보험사업과 엄마랑 아가랑 쉼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명당이 어린이 찾아가는 학습지 그리고 읍소재지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도 가고 학습지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명당에는 학습지 선생님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계업소에 대해서 면회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가르치라는 930명의 학생에게 학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회 장학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일반 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많은 지원이 돼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함양의 기간 농민의 소득 창출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우리 농업 기간을 보면은 지금까지 함양에서 주요 농산으로는 사과, 양파, 딸기, 꽃감 등 이렇게 지금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력 상품이 서서히 찾아오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계점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온도에서 10년간 평균을 해보면은 0.6도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함양 기후 인구가 좀 온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농산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신소득 작물을 개발하자. 이런 상황에서 함양파 잘 아시겠죠? 그다음 한이과, 만성복숭아, 블랙사파이어, 체리, 애플 수박 등 신소득 작물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성종 복숭아는 지금 복숭아가 6월과 7월에 나오지만 이 만성복숭아는 11월 달에 성장합니다. 11월 달에 성장하는 이 복숭아를 보급하는 면목을 보급하는 업자와 우리 함양에만 보급하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소득 작물로 육성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임산물 간이 경매장을 신설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한 분들이 적은 양을 생산했을 때 자기 납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을 통해서 활동을 개척할 수 있고 여기 오늘 참고로 6월 30일부터는 삼양산도 경매를 시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32회에 걸쳐서 50년간 참여해서 1억 5천만 원의 대응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군수품질, 농산물 군수품질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이 농산물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가 품질을 인정한다. 이러한 규격에서 하자에서 되는 군수가 물려주고 그런 제도로서 처음 시작한 것이 함양 양파를 지난 그 양재범 하나로마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함양의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많은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함양 로컬푸드 매장이 고속도로상 4개소, 함양 상인회 1개소, 이런 5개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5개를 보면은 하루에 평균 매출이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점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좋은 상품만 입점을 시키고 있고 여기에서 한번 사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오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많은 판매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농산물 우수식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또 오늘 연속 우수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해외 바이오들과 저희들이 한양군 독자적으로 두 번을 시행해서 많은 실적을 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기계화 사업에 편리할 수 있도록 농기 임대사업소를 3개 근역에서 100점 등급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양 쿠팡 물류센터 유치와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019년 4월 2일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0년 그 안에 6필지가 합력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고 쿠팡 측의 연구팀과 우리 실무자들이 합동 회의를 해서 금년 내로는 행정조치를 다 하고 내년 4월에는 착공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투자가 720억을 해서 300억을 유치하는 것을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 쿠팡에서 지게차가 80대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지게차 교육을 30명을 시켰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4명을 따면은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사실 저는 이 300명이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사실 걱정입니다. 그러나 쿠팡이 들어오면 인근 3천 거창 인을 여기에서 차출해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산업농업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을 지어서 거기에서 10개월 동안 기거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우리 함양에 정착하도록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농기청 통합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기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제일 애로사항은 기농기청을 하면은 빈집을 안내하고 발성해 주겠다가 많은 우리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빈집 주인과 접해보면은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입 우리 인구 통계를 보면은 전입과 전출에서는 우리가 약간 전출이 우위입니다. 전입이 우위입니다. 그러나 출생과 사망에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달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한 명 내지 두 명, 많게는 3명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저 세상으로 가시는 분들이 3, 40명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정말 고민스럽고 매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 생활 속의 거리두기, 또 자발적 희망 기후, 또 착한 인종 운동을 펼쳐왔고, 뭐 긴급 재난, 재난 자원 소득을 2월, 2월에 거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약 부분에서는 마스크 배부, 또 어르신 무료 식사 323식에 대해서 주 5일 무료로 식사를 배달하고 있고, 긴급복지제도, 아동 양육지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경제 부분에서 다중이용시설 도합 방역을 많이 근로자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 긴급자금지원 전통시장 가는 날, 특히 저희들은 2020년 상반기 고용 상승률이 경남에서 1위하고 전국에서 3위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의 홍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그동안 지금까지 3중에서 간략히 되돌아 보았습니다. 참 밤낮 없이 뛰어갔지만은 미진한 점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나라를 위해서 100년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9월로 연기된 함양 산삼 항모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엑스포가 성공된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양 산삼 항모 엑스포를 통해서 K-면역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면역을 강한 산삼과 항모 산업을 주제로 해서 국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초 계획에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당초에는 오프라인으로 다 하기로 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경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지만 산삼에 대한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 석박사들이 연구 발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서 산삼의 유용성, 가치를 나타내므로 해서 우리 함양이 산삼의 고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양형 그린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저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함양 마천 도마 다른 보건사업입니다. 지금은 인력이 고려화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농기계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릉이모는 옛 농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또 잊혀져가는 옛 농법을 함양에 와서 체험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문화유산의 농업법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릉이모는 옛 모습 그대로 쓰레질하고 손으로 면역이하고 지난번에도 면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살려가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가 무관하게 또 하는 것을 합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봄에 파종을 할 때 한 권한을 네가 와서 해라. 가을까지 우리 관리를 해주겠다. 가을은 네가 수확을 해라. 그래서 도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또 연동국을 그대로 살려가는
도마 다르게 마을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에는 전기버스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전 안 됐지만은 우리 전기버스로서 저는 우리 함양의 국내 버스를 전기버스로 다 교체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 공원을 재개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림 공원에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도축장 이전입니다. 도축장 이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 내에 법장 안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은 그리고 다시금 2만 명 이상의 처원서를 받아가지고 국방부 또 육군본부 전달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처음으로 지자체장이 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남용신 참모총장께서 처음으로 자치단체를 만났는데 사진을 못 찍어냈습니다. 왜? 소문이 나면 다른 자치단체에 찾아온 날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만나고 왔는데 근본적인 국방부 정책은 기부대 양보 방식입니다. 기부대 양보 방식은 우리가 저 부대를 새로운 부대를 지어주고 자기를 이사를 하고 우리가 거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한 400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39사관을 옮기면서 창원시에 다 지어줬습니다. 그것은 하만으로 다 지어주고 그 땅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은 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그대로 예산을 다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탈피하고자 싶어서 국회 국방국가위원 안 찾아간 데 없습니다. 이런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참모 육군 본부에서는 우리 함양이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전국에 이러한 사례가 많다입니다. 설명을 남기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지시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저 부대를 사겠다. 감정대를 사겠다. 그럼 이런 걸 찍어라. 그래도 우리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 이전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드림센터 건립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어제 제가 MBC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린이 드림센터나 복합문화도서관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고 장소 문제로서 많은 와르가발구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드림센터는 지금 현재 할인에 짓는 곳으로 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드림센터를 짓는데 우리 함양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지어놓으로 해서 장수, 산천, 거창, 남은 어리다 원망입니다. 그래서 지을 때 좀 잘 짓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우리 복합문화도서관도 이제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책만 보는 것이 도서관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지난 그 의회에서 우리 용립비가 나왔죠. 도서관 용립비 의회 됐어요. 됐죠. 그래, 용역비를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고,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지리산에 관한 오도제 터널을 개설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현재 지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로서 터널을 뚫으려면 순수한 국비를 지방 못 받고 도비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방도를
국가 지원 지방들을 선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육시켜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수리가 아주 높게 되어 있어요. 저기 5년마다 한 번씩 수리를 하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벌써 수립이 됐고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마 수위가 땡겨지고 하면은 우리가 죽지 않을까. 저것이 아마 300에서 한 4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터널은 그대로 가고 우회진 도로는 관광도로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빨리 해야 될 것이 전부 다 지리산에 가면 2년만에 다 갑니다. 그러나 저희 터널을 뚝뚝으로 해서 한양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농민들은 일부 우리 국민 중에 일부지만은 한양에 나오려면은 이멀로 유림을 해서 옵니다. 또 마침 우리 이장단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전시와 함께 사먹이고 모함시키고 이멀로 다 갑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 타당성인지 BC가 얼마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BC 따지고 타당성 따지면 한양 3천 배짜리 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차만 막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은 지역 균형 개발이다. 지금 김경수 지사님께서 KTX 예비 타당성 명령보다 바로 끊은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런 게 나오면은 그러면 한양에 할 사람이 뭐 있느냐. 인구 4만 되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소금길 백수령전 하동군과 저희 군이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중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열심히 노력했으면 우리 첫째는 하동군과 우리 군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치단체장끼리는 서로 자기 군의 이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략 사업 발전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투자 선도지구 선정. 지금 투자 선도지구 지정은 저희들이 지금 쿠팡이 들어온 22만 평 지역이 저희들이 투자 선도지역으로 당첨이 되면은 100억 원이라는 국비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19년부터 LH와 손을 잡고 모든 영역을 주고 컨설팅을 하고 해왔습니다. 지난주입니까? 우리 서울 갔다죠. 지난주에 국토부에 제가 5월에 올라갔습니다. 정부 방침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LH를 조기 개편을 하고 한질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와중에 LH가 손 잡는 신규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났어요. 그럼 우리는 2019년부터 준비한 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무자부터 만나가지고 차관까지 가니까 차관은 막대라고 문답으로 국장이. 그럼 답을 내놔. 우리는 지금까지 LH와 파트너로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 8개 곳이 공급을 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한양군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알았겠죠? 소식이 왔습니다. 한양군만은 LH와 상담 인정해준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본게임에서만 우리가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용으로 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는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국에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고속도로 연결된 도로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둘러가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LH와 손잡은 것이 인정을 해주게 돼서 정말 저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LH가 지금 앞으로 아니 임대주택 100호 근로를 임대 한양에 100호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납 선도지역 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을 만든 일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인프라입니다. 정말 안전 인프라는 화천지구 풍수의 사업, 그리고 한남지구, 서주지구, 태감천, 정말 저는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가져왔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것이 한 단위사업이 보통 300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안전문제에서 우리 경상남도 원초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공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상수사업, 상수도나 하수도는 우리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게 고단을 나고 수돗이 됐을 때만이 압니다. 그러나 상수도, 하수도 사업도 계속해서 우리 사업을 많이 하고 하고 있고, 특히 읍내 엑스포 끝이 나고 나면은 주차장에서 돗부교까지 지중화 사업을 할 겁니다. 정선 지중화 사업.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운이 좋아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국 시 단위로 모집하는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27개 시가 대상을 하는데 우리 군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10억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담당 과장 고생했습니다. 과기부에서 왜 군에서 일을 해달라고 하느냐. 시도하지 다 못하는데.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평이 도시재생사업, 그걸 하는데 전선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행한, 이건 전액 국비 사업이고, 사업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사업부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용평지구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인프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 또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님께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간략하게 내려가고,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대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또 앞으로 우리 군중과 같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도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어떠한 사업 열심히 추진하고 같이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간 동안 민정군 평가와 감량군 미래 변경을 고민하시며 방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진심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서 질문 계시면 하죠. 예, 무슨 준비가 된다고 군수님이야 또 이런 공무원들 우리 많이 근데 당초 우리 기자간담회 제 생각에 오전에 했거나 아니면 오후 1시 정도에 좀 잘 좋았을 것 같다는 것도
우리 현장에 설비 정신으로 볼 때 앞으로 인물학이 지금 이제 상당히 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며칠 시키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아까 대학을 보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스마트 팝을 또 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사차장 문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한년도 그런 계획을 갖다가 미리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동촌 유토피아 2009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한국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화가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되는데 혹시 이주민들, 기록 신청하신 분들이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마치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시험적으로 잘 해야 지원도하고 지역국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할 건데 이 부분도 있으면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배우면서 지평도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진행되는 그런 의원의 행정이 성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함에 있어서 여러 분야대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민의 위기를 대변하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관계가 저희들은 잘한다고 보지만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에서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시설관리공단이 부산되었다는 것은 참 저희 집행부 편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과정이 전체적인 의견이나 또 일부의 의견이나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난개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향후에 뿌려나갈 대봉산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선에 금방 시작한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관부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신을 지을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짓고 난 후에 우왕좌왕하는 경우 지금까지 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농촌 유토피아를 시행하면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물론 가봐야 알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한명도 스마트팜을 좀 농업의 변화가 와서 그렇게 가야 그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민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민자가 들어오면서 일부분 우리가 기반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래야 지금 요즘 보면 이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하고 사진 찍고 가면 끝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찾아와요. 나는 사업비 하려면 사업비 가져오세요. 사업비는 우리가 해줍니다. 아마 있습니다. 왜? 제가 도에 있을 때 그런 상황 많이 봤기 때문에 있습니다. 심지어
MOU 체결하고 사인 받아가지고 근무 들고 다니면서 동거하는 사람 많아요. 한 명 보내서 이렇게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오든지 사기를 가져왔나.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대주겠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더라도 알차게 가자. 이런 생각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하의 청년 리전스 그것도 6월 말로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시범 사업으로 조금 더 할 겁니다. 하면은 이것도 확산된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물론, 선비정신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아, 예. 아주 많이 준비했어요. 원래 우리 한명이 선비정신으로 인문학적인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큰가 영역을 많이 줍니다. 영역을 주면 그 영역 사업으로 그걸 의지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연구 검토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 보면은, 그걸 하기 잘못하면은, 사람만 누리는 결과가 또 나와요.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백명신문의 서기호 국장님. 마이크 좀 마이크. 마이크. 예, 교수님. 민선 7기 3조 조항법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뭐 지금까지 추진 못한 것, 또 추진하고 있는 것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사실 뭐 지난 20일에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걸 이 시기에 함량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 뭔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혹시 걸을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빨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시설 가지고 응답 관련해가지고 사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말을 안 했잖아지만 인근 하천군이 시설 관리 공단이 내년 7월 1일부터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하려 그러면은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쿠팡이 잘 아시는 그간에 화재가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쿠팡에서 지정한 용역사와 우리 관련 그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 쿠팡이 여러 군데 지금 많이 그 사업을 벌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그 대표이사 우리 한 명과 좀 관계 있고 해서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 그러니까 시설 관리 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영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 내로 빨리 좀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바쁘게 되면 내년 초에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 자료로도, 청소년 이상하고, 어린 이상하고, 뭐,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청소년 관련한 내용이 좀 적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여기는 어떠래도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간부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관련 내놔라. 그리고, 청소년들과 대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하시죠.
아시아투데이 박현수 기자님. 기자는 전문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 3주년 군정을 펼치면서 군수님의 희로의 야단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함양군이 사업을 보면은 과학기술이 이제 양성에 강한 사업이 없어요. 과학기술. 네, 과학기술이 이제 양성에 강한 사업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에 대해 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끝으로 국민께 군수님이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추진해온 희노애락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저도 감정적인 사람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제가 추진한 시책이 좋았을 때는 참 좋았는데 또 한면으로는 사람 생각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 과학기술 인재 육성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기술 인재 양성하면 흔히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그 일환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자학회를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자학회도 잘 아시겠지만은 법 집행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비해서 지원을 해줄 건 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 우리 직접적인 경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예산면에서 또 분위기 조성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이 노력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민들이, 저희들은 공무원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군민들이 보기에는 어설픈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또 도와주시면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도민일보의 한동충 기자입니다. 네, 경남도민대 한동춘자, 호주님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급한 게 엑스포 성공개체인데, 모든 축제와 행사에 성공개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개체의 기준은, 본인도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과 사업 이행률을 보면, 훈수님께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이 잘 되고 많이 했습니다. 중앙부처나 학위가 외부하고 할 수 있는 공약사업은 좀 많이 미진한 걸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한동훈이 하는 그 학위관과 중앙부처 이런 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도절 터널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오도절 방송방송을 조성했는데, 터널을 만들면, 그
그 차원의 탈모를 제한하면 그 관광객들이 막 폭망을 쏟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엑스포의 성공 개최 성공을 어떤 의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많이 호응을 해서 정말 한양이 산삼의 고장이구나, 또 힐링의 도시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석학들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세미나나 포럼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산삼의 기능의 장점이라든지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해줌으로 해서 한양이 이번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엑스포가 이번 한 분으로서 끝나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해야 되고, 또 산청 한방과 우리 한양의 산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산청과 한양과 합동으로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처음 이야기입니다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와야 되죠.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현 추세대로 백신을 맞고 하면은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공략을 위해서, 자체 사업 이행에는 뭐 좀 잘하는 것 같고, 중앙기관이나 타 부처에서는 좀 미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 호재 터널이라든지 복합문화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드림센터라든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한 중앙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면 우리 기관 자체가 다 완전히 되어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집을 짓겠다 하면 부지부터 확보가 되고 나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죄송하지만은 드림센터라든지 복합문화도서관은 부지 확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 문제도 중앙에 찾아간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아드릴 자세가 되어 있어요. 기본 인프라 되어 있어야만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호재 터널 역시 그것도 순위가 높기 때문에 땡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 좀 배려사항이 있어요. 그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어려운 사정이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호재 터널을 듣는 경우에 단풍나무 숲하고 보면은 감각이 밑으로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밑으로 지나가는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흔들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급한 사람, 관광이 아니고 다른 목적에 가는 사람 나오면 그리 갈 것 같고, 그리고 호주대가 설악산과 내장산과 3대 단목 군락이 조성되면은 그것이 그리 가지 않을까. 이건 장기간적인 안목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잠깐만, 조금만 한 번, 그렇고. 예, 네. 경남투데이의 김봉철 기자님. 언제나.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질문 기억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봤는데, 원칙이 없는 그 6개월짜리 갑질 인사가
내년 2008년 지방선거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이 의구심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문하면서, 예, 저는 산삼엑스포에 관해서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행사 비용 중에, 예, 군비, 도비, 국비,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참여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있다면은, 지역 참여업체를 맡고 있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한명 예술인 등 참여팀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술 물어보고. 마지막에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예, 지역 한명 예술인 등. 예술인. 예, 예술인이나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그 팀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경석과장, 그 차원 별로일까? 아니, 재원 별로 있잖아. 156이 그 중에서 국비 돈이 나왔잖아. 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산삼 항로 엑스포의 총 예산이 177억 원입니다. 177억 원인데, 국비가 45억, 도비가 53억, 군비가 53억, 수익금이 26억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표도 팔고, 또 거기에 부스 임대로 이래가지고 충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 45억, 도비 53억, 군비 53억, 수익금 26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별 지역 참여 업체 또 지역 예술인 참여 인원, 이것은 우리 함양군하고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하지만은 모든 총괄 사업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25명이 파견되어 있고, 또 도에서 25명이 파견되고, 한 50명 정도가 조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양군에서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아마 입장료를 받기 울타리 다 칩니다. 안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우리 함양군이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필요한 도로 개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 참여 인원이라는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력업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조직위에 부탁하기를 한양 사람을 많이 써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자라도 한양 사람 많이 써라, 우리 실적을 잘 알지 않느냐, 객지 사람보다. 물론 통역이라든지 또 이런 거는 또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한양 사람 많이 써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대 장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내봉산 휴양밸리에 일진에 보면은 짐라인이라든지 모노레일이 피해가 심하고 사고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고 보고도 없습니다.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르길 바라며, 혹시 물론 또 지금 거기 나가 있는 공무원들 휴일도 만나보고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이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대봉산을 개장한 지가 두 달 가까이 돼 갑니다. 지난번에 짚라인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니까 사고를 이벤트, 용어를 이벤트라고 봅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탔어요. 한 도로래에. 그래가지고,
그 시작합니까? 그 찍는다고 이렇게 벌써 아마 몇 바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를 좀 꼬인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이 끼는 작품입니다. 불이 끼가 너무 일찍 잡혔다 이겠죠. 보통 한 4, 50m 전에 가속으로 오다 보면 4, 50m 전에서 속도를 늦추고 불이 잡는데 이것이 한 몇 년째 쭉 한 200년, 300년 그때 불이 끼 먼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끼 잡히면 서서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원이 가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언제 무슨 상황을 저도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매일 월요일은 휴장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근무하는 애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게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또 거기 근무하는 친구들이 기간제로 모집을 합니다. 우리 정원이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없고 1년짜리로 근무합니다. 1년짜리로 근무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분에 안정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나가버려요. 7번 모집을 했습니다. 수시 모집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시설 관리공단은 행정의 프레임에서 경영의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전부 다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근무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빨리 해서, 그 용역도 전임 군수 때 다 해놓은 겁니다. 재탕하면 재탕.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만 걷고 영역기간 소모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저거 1년, 2년 가면은 전 국민 한번 타보고는 실증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집을 변신해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누가 할게입니까?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뽑고 그 밑에 시설부장, 관리부장, 마케팅부장, 관리부장 이런 사람 전부가 공개체가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단, 저시장을 하면서 2년 내에 3년간 기간 주고 수익 못 내리면 자른다 이런 조건 부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한양사람 써야 됩니다. 우리 한양사람이 객체에 나온 사람 많지 않습니까? 개칭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래 한번 의결되고 초직하고 또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위해서 막 좀 사람이 하나 굶는 거예요. 우리 한 국민이 피해보는 거예요. 예,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한 분만 듣고 한 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주한하게 최경희 대표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군수님 지난 3년간 언론적 근속에서 발표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뭐 성과에 관련된 질문은 앞에 기자님이 다 했으니까 예, 다른 질문 이 틀에서는 이제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군수님 답변하기 편하시게끔 제가 분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앞서가지고, 그 함양 행정타운 지구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뭐 문화복지 도시개발 지구단이 변경해서, 명칭 변경해서 지금 되어 있고, 부산지구 도시개발을 해서, 변경개발공사하고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군수님, 군수님 공역사람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공역사람이에요. 네, 아니죠. 예,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지난 지금 LH 부동산 투기용이 전국을 강타하는 시점에서, 우리 한남군도 4월 23일 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규모 사업으로 한정되어서 지금 한다고, 이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상황을 알고 싶은 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공약 사업이 아닌데, 이제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계약을 해서 아까 행정타운 그가 언제부터 계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가를 지금 현재 요번에 용역이 3억이 지금 의회에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가?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